네. 방송사고 없는 방송, 깔끔한 방송, 3프로 퇴근길 라이브를 듣고 계십니다. 아, 삼성 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삼성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네, 오늘 여기 저 때문에. 네, 네, 죄송합니다. 여긴 뭐지, 막. 그리고 막. 아, 근데 저 놀라운 사실이 네. 이런 헛소리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싫어하긴 하시는데 네. 나온 김에 해야 되니까. 네. 삼성 자산운용이시잖아요, 최창규 본부장님. 네, 네, 네. 자세히 보면은 네. 약간 부회장님 얼굴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저도 한 번도 못 뵌 분이신데. 네. 아, 잘 생기셔 가지고. 네. 네. 최창규 본부장님. 아, 이건 네. 헛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영광입니다. 네. 자, 오늘 어떤 네. 내용 전달해 주실 건지. 예, 어제 탁프로 님이랑 아주 못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네네. 그 인버스, 그러니까 원유 인버스 2X ETN이 가격 괴리가 크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요. 네. 참고로 저는 ETF 전문입니다. 네, 네죠. 매일 전문. 보고 있습니다, 저. 아,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신한금융 투자 쪽에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논조가 뭐였냐면은 최근에 원유 가격이 굉장히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특히 인버스 중에서도 두 배짜리 추정하는 인버스 2X짜리가 원유 가격이랑 좀 괴리가 일어난다. 뭐 이런 시청자 질문이 오셔가지고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LP, 즉 리퀴더티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가격을 적정한 가격을 유지해주도록 하는 애들이 하는 금융 투자가 있는데 그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LP 물량이 다 소진된 거예요. 네, LP 물량이 다 소진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부터는 LP의 개입 없이 순수한 뭐 개인 투자자들끼리라든지 아니면 개인과 뭐 기관 투자끼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가격 괴리가 해소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가지고 그걸 좀 살짝 살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ETN은 상장 채권이기 때문에 일괄 상장 신청서라는 걸 내게 돼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올해 ETN은 얼마, ELW 얼마, ELS 얼마 이 정도를 상장하겠다라는 것을 일괄적으로 상장 신청서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상장 신청서를 내고 나서 효력 발생하는 게 15영업일이 걸리거든요. 아. 딱 요 기간이에요. 아. 네, 신청서는 이미 내셨고 LP 물량이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상장하겠다라고 신청서는 이미 내셨고 근데 그게 아마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이제 효력 발생 기간이어가지고 네. 그 사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행정적인 공백 이런 게 발생하다 네네네. 보니까 LP가 물량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못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서부극이네요, 그냥 다 이제 투자자들끼리 네. 이제 거래가 하는 거고. 그래서 네. 언제쯤 그 LP 물량이 상장되냐라고 좀 여쭤봤는데 뭐 제가 신한금투 쪽에는 아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한 달이 걸쳐서 여쭤보다 보니까 뭐 정확한 날짜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뭐 이 방송 보시는 신한금융투자 ETN 담당자분 계시면 저한테 날짜 좀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아마 다음 주 말 정도에 뭐 효력 발생되고 그러면 한 3일 정도 상장 기간 걸리니까 다다음 주 정도 되면 뭐 LP 물량 확보되면서 네. 가격은 적정가로 좀 회귀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네. 항상 이런 인버스나 오늘도 그 금융위에서 원자재 관련된 ETF나 ETN들 조심하라. 투자 유의해라라는 금융위에서 또 금감원에서 공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발 뭐 이런 인버스나 인버스 레버리지 특히 커머더티 최근에 변동성이 컸던 커머더티 관련된 상품을 매매하실 때에는 반드시 괴리율을 보십시오. 네, 괴리율 보시고요. 괴리율이 너무 크다. 너무 좀 지나치게 왔다 갔다 한다. 이러면은 가급적이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네,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뭐 이런 투자까지. 네네. 저도 근데 네. 주셨던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ETF 같은 경우는 교율이 커지면은 네. 그 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뭐 일단 뭐 경고를 받고 그다음에 뭐 거래 중지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네. 말씀 하셨는데 네. ETN은 그런 거 없나 봐요. 어떤가요? 아, ETF나 ETN도 똑같습니다. 근데 ETN은 상장 채권이고요. ETF는 펀드이기 때문에 설정 환매가 어느 정도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ETF는 만약에 LP 물량이 다 떨어져 간다 그러면 신규 설정할게. 신청을 해놔서 그 물량들을 바로바로는 아닙니다. 그것도 3일 걸리는데 뭐 어느 정도 확보를 하지만 ETN은 상장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일괄 상장 신청서를 내고 또 약관 심사를 받고 승인 받고 그리고 나서 상장하다 보니까 타임 렉이 좀 발생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진짜 제가 이 3프로 오픈할 때 컨텐츠를 한번 참여한 적이 있고 계속 저는 꾸준히 몇 년간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도 저는 이 순서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걸 들으시면서 이럴 때는 괴리율이 저기도 좀 벌어집니다. 저는 이쪽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네네. 그리고 또 정말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질문하신 아르마님께서 뭐 신한 ETN 담당자랑 통화 직접 하셨다고. 여기는 어떤 괴물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도대체? 네네네. 와. 네.
예, 참고로 저는 ETF 쪽이기 때문에 네, ETN 네. 쪽이랑 교류가 별로 없어가지고 친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통화를 못 드렸는데요. 정말 네. 너무 죄송하고요. 네. 아르마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AS 해주신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리고 네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신 거 네네, 알겠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고 얘기입니다.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고요. 예, 그 안 그래도 기사가 나왔고요. 아마 HTS 여기 계신 분들은 다 HTS 띄우시면은 요 기사 관련된 공지가 나왔을 겁니다. 금감원에서 원자재 관련된 ETF나 ETN들 투자 경보라고 하면서 뭐 여기 뭐 신한 인버스 2X 그리고 최근에 상장 뭐 폐지가 결정된 뭐 대신에 인버스 2X 니켈 선물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런 괴리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것들은 투자하는 데 유의해라. 그리고 ETF는 설정 환매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LP 물량이 소진될 것 같으면 신규 설정을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이 가능하지만 ETN 같은 경우에는 상장 채권이기 때문에 상장 일괄 신청 라는 걸 넣게 돼 있고요. 이거를 뭐 맨날 넣는 게 아니라 뭐 빠르면 두 달, 뭐 늦어도 뭐 6개월에 한 번씩 넣다 보니까 그 사이에 렉이 좀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뉴스가 저렇게 나왔잖아요. 투자 네네네. 경고 유의 네. 뭐 이거는 이제 뭐 코인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유의 그래서 뜨잖아요. 네. 이게 우리 초보자들은 어 저거 들어가면 안 돼 이러는데 네. 아무렇지도 않게 거래가 계속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전문가분들이 보셨을 때 이 유의가 떴을 때는 우리 초보자들은 네네. 어떤 좀 스탠스를 취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건가요? 되게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유의, 뭐 환기, 뭐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무조건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 저는 네. 대신 이 회사를 씹어먹을 정도로 자기가 잘 알고 그 다음에 만약 하나 0.01%라도 리스크가 생기는 거를 제가 감수를 할 수 있다. 수익률에 대한 기대값이 그렇게 크다라고 하시면 투자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다. 네네. 그게 아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조금 포트폴리오에서 제외시키는 게 맞죠. 오스템 임플란트는 갑자기 터진 거지만 네. 우리가 투자 유의나 환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사 보고서의 이슈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특히 최근에 지금 감사 보고서 시즌입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가 이제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 3월 말까지. 이제 3월 말까지거든요. 그때까지 안 나오면 조금 조심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안전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적정 괴리율 이런 거 여쭤보시는 댓글들이 좀 많이 올라와서 말씀드리면 제가 뭐 좀 기억력이 최근에 많이 쇠퇴해서 종가 기준으로는 아마 국내형은 3% 그리고 해외형은 6% 그 정도가 최대한 법적으로 허용하는 그 네. 적정 괴리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한 3% 이상 괴리가 벌어지게 되면 이게 일정 기간 동안 유지가 되면 투자 유의가 되거든요. 네. ETF나 ETN은.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정리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ETN 상장 폐지하면은 그 손실은 그냥 완전 그냥 다 확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니켈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분이... 자산 가치가 빵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그거는 뭐 예. 전액 손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 참고로 이제 저기 탁포님 말씀하신 거에서 저도 추가를 하면은 저는 투자하면서 제 기업이 상장 폐지 당한 적이 딱 한 번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독일 기업이었어요. 거기도 딱 보니까 그 감사 보고서가 늦더라고요. 한 열흘 2주. 그래서 왜 늦지라고 했는데 그 기업도 재무제표가 꽤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감사 보고서 안 나오고 하다가 꽉 상장 폐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3,000유로를 잃었습니다. 네. 그런 얘기 한번 있었죠. 원화로 한 사람 얼마인가요? 뭐 한 뭐 4,500만 원. 그래서 뭐 큰 데미지는 아니었는데 짜증은 났죠 확실히 그래서. 네. 네. 저 400만 원이 큰 데미지가 아닌 정도면. 역시 우리. 강 작가님. 아니. 네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제가 처음 방송을 시작했던 게 작년 12월 1일부터 네. 2일부터 방송을 시작했고요. 그때만 해도 한참 한국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테마 네 글자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매로 시작되는 거. 매. 메타버스. 네? 아 메타버스. 메타버스네. 네네네. 그래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매점매석 생각했어요. 예예. 아 죄송합니다. 예. 예 화면 이 화면이 프로쉐어스라는 그 미국에 있는 운영사입니다. 한국에 있는 운영사는 아니고요. 네네. 프로쉐어스라는 회사가 메타버스 ETF로 또 상장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그래서 버스군요. 버스. 네 버스. 예. 예. 근데 이 프로쉐어스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제가 위에 빨간색으로 글씨를 쳐드렸는데요. 전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선물을 상장했던 운용사고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선물이라는 게 SEC에서 굉장히 허용받는 게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프로시어스라는 회사의 이미지가 이 비트코인 선물을 최초로 상장한 그런 약간 선도적인 선구적인 그런 운용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대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 자꾸 이제 영어 원문을 갖고 오면 안 되고 좀 한글 번역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근데 좀 쉬운 영어인 것 같아가지고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메타버스는 뭐 인터넷이나 모바일폰 뭐 내 버금갈 정도로 뭐 혁명적인 투자 수단이 될 거다. 그리고 잠재력도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에 영향력이 높을 것이다. 예, 높을 것이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제가 종목을 좀 가지고 오려고 그 HTS나 체크 단발기를 좀 뒤져봤는데 아직 종목은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사에 보면은 뭐 8%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그리고 엔비디아.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로 애플이 가장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플이 8%. 예, 예, 예. 애플이 8%고 그다음에 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왜 가져왔냐면 저도 이제 ETF 운용사 있지만 메타버스가 과연 한국에서만 유행하는 테마일까? 이게 저의 가장 큰 의구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라는 것에 열광할까? 그리고 항상 테마 얘기하는데 테마라는 건 반드시 속성이 있습니다. 소멸성. 그 테마가 지금 뜰 건지 내년에 뜰 건지 아니면 지금 뜨고 끝날 건지 이게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어서 항상 저는 메타버스 관련된 글로벌 ETF, 한국 ETF 말고 글로벌 ETF가 뭐가 있을까 상장할까 이게 제 의구심이어서 드디어 프로시어스에서도 글로벌 메타버스 ETF가 상장했으니까 아 이제는 메타버스라는 테마는 한국만의 테마는 아니구나라는 네. 안도감에 요 기사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화면 잠깐만 띄워주시면 또 이제 주커버그가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메타의 주커버그가 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외신인데 이거는 뭐 다행히 제가 이제 그 애널리스트한테 받은 거여서 뭐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뭐 메타버스는 뭐 인터넷의 진화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고 메타버스는 뭐 인터넷과 다른 매우 뭐 진보된 차원의 새로운 수단이다 뭐 이런 내용들의 그 인터뷰 그 기사를 좀 가지고 왔으니까 아직까지 뭐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투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메타버스가 작년에 뜨면서 거의 한 달 만에 50% 가까이 올랐다가 또 한 달 만에 원위치 했다가 뭐 이렇게 좀 급등락을 거듭했기 때문에 메타버스 투자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약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요 기사와 주커버그의 인터뷰 기사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저기 네. 이제 저런 테마 ETF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글로벌 ETF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 동안에 잘 나갔던 ETF가 그 다음 달에도 잘 나가는 그런 확률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네네.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 뭐 섹터 로테이션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그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 정도 왜냐하면 한국의 그 허프로님 한국의 메타버스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네. ETF가 몇 개일 것 같아요? 한국이요? 한국에 상장된 ETF 중에서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두 개? 아홉 개입니다. 오, 꽤 많네요. 네네네. 그리고 한국 메타버스, K 메타버스, 글로벌 메타버스, 미국 메타버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메타버스가 굉장히 좀 어느 정도는 좀 약간 성공한 테마, 뭐 대중화된 테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한국이 전 세계로 따져도 뭐 게임 강국이면 분명하니까요. 근데 네. 메타버스의 개념은 RPG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너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네네네네.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가 ETF 20주년이거든요. 아, ETF가 한국에 ETF라는 이름을 단 상품이 등장한 지 20주년이 된 네. 해여서 10월 달이거든요. 10월에 상장했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 뭐 행사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요? 네, 뭐 어느 호텔에서 해야 되냐, 뭐 콘래드에서 해야 되냐, 네네. 뭐 이런 메타버스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는 말을 제가 했게요, 안 했게요? 했어요. 안 했어요. 왜요? 하면 왜요? 저보고 시킬 거거든요. 네가 한번 알아봐. 저 메타버스 뭔지 잘 몰라요. 아, 행정편의주의. 네. 하셔야죠, 그래도. 회사에서 일을 제안하면 그거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냥 큰일 나죠. 네. 근데 그런 거 하시고, 네. 우리, 그러니까 사실은 메타버스 관계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주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 모셔가지고, 메타버스에서 으쌰으쌰하고, 파이팅 네. 하는 사람들은 주식 한 주씩 주고, 이런 이벤트. 네, 유튜브 한 주씩 주고. 네. 네. 삼성자산 운영에서 한번 하시죠. 네, 그렇게 할까요? 네. 혹시 뭐 사회 좀. 의견 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사회 봐드릴게요. 아, 예, 그렇죠. 와, 아싸. 메타버스. 아, 참, 그리고. 네. 탁프로님, 네. LG이노텍이 메타버스 네. ETF의 핵심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핵심 종목이라는 논란은 있는데 네. 아무튼 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죠. 예, 그러니까 네. 방금 댓글에서 네, 네. 왜 LG이노텍이 메타버스에 들어가 있냐 뭐 이런 질문이 잠깐 올라.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보시면 돼요. 그 애플의 VR, XR 관련 기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이노텍이 부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그러다 네.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네, 그리고 메타버스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메타버스는 크게 보면 플랫폼 뭐 우리가 쓰는 안경 네네네. 또는 뭐 그 오큘러스 같은 플랫폼 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컨텐츠 소위 네. 말하는 뭐 K-POP
K미디어, K웹툰 이렇게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을 한국에서는 그 메타버스라고 많이 불러요. 제페토 같은 그런 느낌은 뭐라고 분류를 해야 되나요? 컨텐츠죠. 컨텐츠. 네. 그래서 이제 컨텐츠 그러면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게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플랫폼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LG 이노텍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 플랫폼 종목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글로벌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소니 예, 뭐 이런 경우가 이런 종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까 방금 얘기하셨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은 막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관심을 가고 막 뉴스에 나오면 투자를 확 들어가다가 좀 상처 입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리 본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에 대해서 너무 휩쓸리는 것은 좀 주의하고 아 이렇게 미국에도 이런 좋은 메타버스 관심 ETF가 생겼구나라는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공부하자. 그리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ETF는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 종목이 뭐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VERS 버스라는 글로벌 ETF의 PDF 즉 구성 종목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성 종목 보시고 또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또 글로벌 메타버스 ETF가 있어요. 요것도 종목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항상 요걸 엑셀로 받으셔가지고 비교해서 보시면 참 좋죠. 요거 MTS 들어가면은 그냥 해외 주식 그 살 수 있는 데서 그냥 사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거기서도 보실 수 있고 제가 쓰고 있는 MTS는 그 한국 코스콤에서 나온 체크 단말기라는 좀 약간 유로 HT 쓰고 있어가지고 그거 잠깐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제가 이제 금요일이니까 뭐 어떤 ETF를 누가 많이 샀나 이런 얘기들을 금요일날 주로 많이 드리는데 오늘은 이걸 주로 바꾸고 한번 3호 투자자가 많이 산 지금 탁프로님께서 몸담고 계시는 3호 투자자가 많이 산 ETF가 주간 단위로 뭔지 한번 봤어요. 봤더니 좀 재미난 결과 나오더라고요. 아리랑 혹시 아리랑이 어느 운용사의 브랜드인지 아세요? 아리랑 까먹었네. 한화입니다. 한화. 예. 한화고요. 한화 자산운용의 ETF 브랜드가 아리랑인데 3호 펀드에서 아리랑 ESG 가치주 액티브 그리고 아리랑 ESG 성장주 액티브 이걸 좀 많이 사셨어요. 예. 참고로 한화자산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ESG 모델을 ESG는 어떤 회사가 ESG 스코어가 높다 낮다를 제3의 기관이 평가해 주거든요. 근데 한화자산은 자체 평가예요. 자체 ESG 평가 모델이 따로 있어요. 저기서 지금 ESG 가치주라는 게 그럼 ESG 그 포인트도 높고 가치주, 그리고 그 엔드 퍼 PBR가 낮다 이런 식으로 하나 봐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솔직히 가치주는 뭐 그 강프로님도 뽑으실 수 있고 저도 가치주는 뽑을 수 있지만 이 중에 어떤 게 ESG 스코어가 높냐 낮냐는 그건 난이도가 높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화자산 같은 경우에는 자체 모델을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화 아리랑 ESG 가치주 액티브랑 ESG 가치 ESG 성장주 액티브가 3호 펀드에서 많이 팔린 것은 아마 한화 쪽 자금을 운영하는 위탁운용사 쪽에서 벤치마크를 요 지수를 쓰는 것 같아요. 탁 회장님 왜 이거 탁 사셨습니까? 저는 사지 않았는데 다른 분들이 사신 것 같네요. 네. 아, 이쪽 사모는 아니군요. 네네네. 네. 워낙 많아가지고. 네네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 드리려고 오늘 좀 가지고 와봤고요. 마지막으로 은행이 뭐 어떤 걸 좀 샀는지도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은행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이거 주간 단위입니다. 일간 단위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금요일이니까 주간 단위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도 역시 아리랑을 샀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신기하다. 이번 주는 아리랑. 진짜 아리랑의 주인가 뭐 이런 생각을 얼핏 해봤는데요. 아리랑 국채 선물 3년이라는 채권 ETF를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아리랑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여쭤봤어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아직 오늘 설정된 거기 때문에 아직 파악은 못됐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리랑 200은 우리가 얘기 하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고요. 보통은 코덱스랑 타이거 사지 않나요? 왜 뜬금없이 아리랑이 나오죠? 제가 그러니까 뭐 전문적으로 제가 이걸 공부하진 않지만 쭉 보니까 예전에 한 흐름이 타이거 쪽 뭐 많이 코덱스 뭐 이렇게 많이 갔는데 아리랑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가 물어보고 답변 드릴 텐데. 뭐 저라고 뭐 모든 ETF 운영사들을 다 꿰뚫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제가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제 ETF를 할 때 장내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기관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설정을 하죠. 설정이라는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시장에서 사시는겠죠. 이제 기관들은 이제 직접 그 ETF 운용 그 발행 회사한테 연락을 해서 그 중간에 이제 그 AP 브로커 AP 뭐 브로커를 통해서 보통 이제 연락을 해서 바로 설정을 하는 건데 아마 제 추측으로는 아리랑 쪽에 그
일단 세일즈 분이 뭔가 좀 활동을 좀 하실 수도 영업맨이 잘했네. 어.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네.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저는 삼성자산이잖아요. 그러면 네. 삼성자산 위에 있는 생명보험 회사가 누구죠? 삼성생명. 네. 하나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생명보험 회사가 누구죠? 하나생명. 네. 그럼 하나생명에서 자금 집행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이번 주에 하나생명 쪽에서 뭐 하나 손보 쪽에서 자금 집행을 했고 그럼 자금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BM이 한화에서 내려준 벤치마크 지수를 쓰다 보니까 그 ETF를 그 BM을 쓰고 있는 ETF를 사버리면 가장 그 BM을 잘 쫓아갈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게 아닐까라는 뭐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오늘 준비하신 내용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네.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 아닙니다. 저는 빨리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주말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네, 아이. 네. 네. 아까 뭐 댓글 달아주신 그 신한 ETF 관리 댓글 달아주신 뭐 저한테 네. 혹시 뭐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네. 뭐 상품권이라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ETF 네. 지식을 항상 넓혀주시고 네. 계시는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키 큰 나무만 가득한 사바나에선 작은 친구들은 저 위에 풀을 먹을 수 없죠. 여기서 목이 긴 길이는 독점적 우위를 지닙니다. 빌딩 속 비즈니스 정글에서도 눈에 띄는 강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수익성 높은 독점 기업을 알아보는 눈!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강자를 포착하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독점의 기술! 먼저 찾아내서 차지하라!